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나물을 맛있게 만들어 볼 건데요. 가지 3개를 준비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시고요. 쪽파 7줄 정도,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3개. 부재료는 간단하죠? 가지 무침은 뭐 기름에 볶고 뭐 이런 거보다 자연의 맛 그대로 무쳐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쪄서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가지는 반을 잘라주시고요. 적당히 찔 때 익기 좋게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쪽파는 쫑쫑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는 반을 갈라주시고요. 반을 갈라서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얇게 이렇게 썰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썰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이 고추씨는 살살 털어주시고요. 약간의 고추씨는 들어가면 칼칼하고 매운 게 맛이 좋습니다. 홍고추도 같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삼바리를 깔아주시고요. 물을 적당히 넉넉하게 좀 부어주세요. 700ml 정도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지를 올려주세요. 가지나물은 이렇게 해서 순수 막 그대로 쪄서 이렇게 무쳐서 드셔야지 가지의 향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뚜껑을 닫고 한김 푹 올려주세요. 가지는 이렇게 한김 푹 올리고 나면 이게 물컹물컹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불을 끄시고 꺼내서 식혀주세요. 한김 식혀주시고 뜨거우면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하시면 손을 댈 수가 있으니까 좀 식히셔서 반으로 쫙쫙 갈라주세요. 지금 이게 좀 크죠? 사이즈가 크니까 쭉쭉 찢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훨씬 드시기가 편하죠. 시간을 두고 너무 오래 삶으시면 물컹해질 수 있으니까 한 김 푹 올린 다음에 만져보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살캉거리게 해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찢어놓은 가지는 수분이 많아요. 살짝 짜주세요. 살짝 눌러서 짜주시면은 무쳐놓았을 때 국물이 덜 생기죠. 양념은 적당히 넣어주세요. 많이 들어가도 또 지저분해 보이니까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국간장 두 숟가락이고요. 참치액이 두 숟가락이에요. 들기름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통깨를 수북이 한 큰술 넣어서 살짝 즉석에서 갈아주시면 고소하고 맛있죠. 살짝 갈아서 바로 넣으시고 너무 바락바락하지 마세요. 가지가 물러 있으니까 살살 양념만 섞어줍니다. 간단하고 맛있는 가지나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맛있는 가지나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